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혹여 빠지신 분이 계시면 추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근 여성청소년문화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테이퍼디 하나 둘 셋. 자, 대리 여러분들께서는 가위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만 받아주시고요. 자, 오늘 장수근 여성청소년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위해서 아주 힘든 걸음해 주신 분을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팬플룻 공연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바람의 소리를 가진 남자 팬플룻의 조우상님과 새소리를 가진 여자 오카리나의 고은영님의 공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여성 청소년 문화센터 개소식을 축하드리고요. 장수군의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려보기를 염원해 봅니다. 저는 팬플룻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연주가 조우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른쪽에 보는 우리 하늘색 티를 입은 남성분께서 액션을 아주 크게 취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멋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리액션을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요.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돌고래 함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런 리액션을 먹고 자라는 그런 단체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먼 나라 하와이로 한번 모셔볼 텐데 하와이 가면은 나뭇잎으로 가려서 나뭇잎이나 야자수를 가지고 속옷처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허리를 움직여서 추는 춤이 있죠. 그게 무슨 춤일까요? 바로 홀라춤이라 그러죠? 자, 거기에 맞춰서 앉아서 그냥 공둥이 흔드시면 돼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춤을 추실 수 있도록 음악을 들려드리면 진주 조개잡이라는 거 들려드릴게요.